세종시 조치원역이한테 있죠. 오른쪽에는 이제 세종시 고려대학교 예, 캠퍼스입니다.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6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72m 앞 우회전입니다.
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72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72m 앞 우회전입니다. 세종시 여기가 오늘을 정리합니다. 정신적으로 넌 무슨 일이 있어도 1등해야 돼. 넌 성공해야 돼. 뒤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인정을 받아야 돼. 다음 아들까지 계속 직진했다. 그렇습니까? 여러분들은 신체적으로 사람의 질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거는 내 몸을 내가 전부 알아가지고 내 근육세포가 다르고 가는 겁니다. 근데 우리 몸 중에서 근육세포가 신호위 반지 지속 10km 그런데 지나치게 장을 깨끗이 해서 그 정결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면역계의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자가면역질환이 그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것처럼 남은 나를 괜찮다고 해도 나는 나를 인정 안 해요. 남은 나를 용서해줘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요. 남은 나를 믿어줘도 나는 나를 믿지 못해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내가 나를 정신적으로
괴롭히니까 아하, 사고 났나? 나의 그 정신적인 반영성 부의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정신적인 자가면역 질환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. 그 얘가 바로 우울증이고 정신적인 자가면역 질환의 가장 극단적인 얘가 바로 자살인 것입니다. 특히나 요즘은 이렇게 담백함을 유지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. 외부에서 나를 흔드는 요소가 너무 많죠. SNS 시대에 나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완벽하게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이 참 많아서 상담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주식시장을 점설어온 갱스터입니다. 투자금 500만 원으로 건물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투자금이 참 많아서 상담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. 근데 내가 흔들리면은요 외부의 유혹에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. 어떤 분은 분명히 거절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거절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면 어떡하지? 해서 그냥 그 거절을 들어줬다가 그냥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. 반대로 자만심도 문제가 됩니다. 어느 조직에서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분이 계셨는데요. 마지막 순간에 탈락을 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드러났는데 그분 얘기가 아니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정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시더라고요. 또 어떤 분도 자기 위치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 중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자만심에 잘못된 일을 한 거죠. 제가 예전에 운동을 제대로 해보려고 PT를 받으러 갔습니다. 그랬더니 강사가 이런 방 한가운데다 저를 세워놓고 제자리 걸음 100번을 눈 감고 하라는 거. 아, 너무 쉽죠. 막 열심히 했는데 예수 몇 번째 되니까 강사가 저보고 눈을 떠보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분명히 처음에는 방 한가운데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왼쪽 벽에 가가지고 한 걸음만 더 가면은 벽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하도 짐을 오른쪽으로 들고 다녀서 제가 몸이 왼쪽으로 휘었다는 겁니다.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, 몸이 휘면 나는 제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나를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담백하게 살 것인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처럼 정말 이 통장에 돈이 두둑하면 기분이 좋죠. 하지만 또 이 통장에 돈이 두둑해도 내 마음이 불행하고 우울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담백하게 사는 비결 하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 에너지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. 그 이 아주 솔로몬이 참 지혜로워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돈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. 또 지혜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돈 낭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죠. 시간 낭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. 그런데 말 그대로 마음 에너지 낭비하는 거에는 마음을 쓰지를 않아요. 마치 마음 에너지는 내가 써도 써도 그냥 그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음 에너지를 낭비한다거나 마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듯이 보면은 우리 그렇게 쓰지 않겠죠.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회사에서 상장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. 세종시 연서면입니다.